여기 집으로 가야 된다. 또 그릇 봐, 그릇. 예, 아까 들어오면서 말씀드렸죠. 이 스키아 문화들이 자리 잡았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지금 이 가게 안에 있습니다. 야, 나 리포맨. 133. 내 번호가 133번이구나. 내 뒤에 있는 애기 먹는 거 봐요. 와, 얼굴에 다 묻혔다 너. 여기 어려서부터 워낙 큰 그릇에 먹어버렸다 아예 몸에 뱄네요. 제가 지금 시킨 거는 유포면이라고 그래갖고 이 끓는 기름을 굽는 방식이거든요. 사사, 사사. 왜 이렇게 좋냐? 지금 봤어? 굽는 거 기름 팍 굽는 거? 네, 그게 육포입니다. 어, 또 오래 기다렸네. 어, 장난 아니지. 여기 솜서성을 특이한 문화를 뭐라고 그러냐면 산시스따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솜서성의 열 가지 괴이한 뭐 문화, 괴이한 풍습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짐작은 하셨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 큰 그릇. 또 하나는 자 지금 나옵니다. 잘 보세요. 에, 장난 없죠. 그래서 이렇게 굵은 면을 먹는 것도 특이한 문화. 어, 냄새 죽이네. 이게 별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면하고 삶은 채소들하고 나름대로 비법 있는 소스하고 그 끓는 기름을 부어서 마무리했는데 냄새 장난 아닙니다. 시작을 잘 잡아야 돼요. 아이고 끊어졌다. 어우, 장난 없다. 이야. 이 만든 사람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들어간 거 별거 없는데 이게 이 맛이. 아, 이거 맛있는데? 약간 식초가 달짝지근한 식초인데 그 식초에 고춧가루가 기름에 아주 고소하게 튀겨진 맛이랑 섞여갖고 고소한 매콤함이에요. 기름떡볶이랑 약간 비슷해. 근데 기름떡볶이인데 살짝 기분 좋은 새콤함이 들어있는 기름떡볶이. 아, 그래서 낯설지 않구나. 어떻게 표현하면 수제비를 비벼먹는 느낌이랄까? 근데 수제비를 비비면 아마 붙어다려서 안 비벼줄 텐데 이건 안 붙어다려요. 신기하죠? 이야. 밀국수의 단점이라고 하면 딱 유일하게 면치기를 못하는 거. 면 자체가 맛있어요. 면 자체가 씹으면서 밀가루 냄새 안 나고 고소합니다.
산시가 밀을 재배하기 아주 좋은 지역이라 오랜 시간 면을 다뤄왔던 그 기술인 것 같아요. 면이 굵잖아요. 허리띠처럼 생겼죠. 그래서 허리띠가 정말 쿠다이라고 그러는데 쿠다이민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여기는 그냥 늘려서 만드는데 보통 이걸 처음 만들 때 다른 데서는 막 쳐갖고 하는데 뺨이라는 소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뺨뺨면이라고도 그러고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뺨뺨면 할 때 뺨을 찾아보시면 거의 찾기 힘듭니다. 막 제가 기억에 막 57회인가 막 그랬대요. 엄청나게 많대요. 횟수가 그래갖고 컴퓨터로도 표기가 불가능하답니다. 이것도 썰입니다. 옛날에 한량이 찌개 면이 너무 먹고 싶어하고 달라고 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데 한량이니까 돈은 없겠죠. 그러니까 밥값 대신 내가 메뉴명을 정해주겠다고 그래갖고 안에 하나하나는 보면 말맞자나 그리고 어려운 단어들 아닌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갖고 이게 뺨짜라고 써주고 나서 공짜로 먹고 갔다고. 이거 생각나겠다. 한국가서 수제비로 해야 되나. 수제비로 해도 입맛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예, 여행 와서 똑같죠. 예. 여행 와도 역시 해가 지면 예, 한 잔이 생각나시죠. 지금 가는 거는 예, 한 잔 생각날 때 먹으러 가는. 어우, 유혹을 잘 벗어났다. 어, 여기입니다. 你好你好啊我都走嘛啊摩托车小车摩托车小车啊摩托车小车几个瓶啊一个有没有酒酒有可乐有都有西凤西凤酒啊西凤酒哪一瓶西凤酒啊西凤酒就是西安的名酒对西安的酒名酒西凤酒哎 안주가 준비되고 있으니까 술을 설명을 꼭 드려야겠네요. 이게 중국어로는 시퐁주, 서봉주. 이거 대단한 술입니다. 서쪽에서는 되게 명주입니다. 최고의 명주에 속하는. 근데 이게 명주지만 여기는 식당에서 파는 좀 싼 버전이 싼 술. 그래서 나중에 서안에 올라오시면 술 좋아하시는 분은 시퐁주, 서봉주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용기가 주화이라고 그래갖고 주회라고 그러는데 쌀이나물 엮어서 만든답니다. 크게. 여튼 향은 되게 좋아요. 어이 술 맛있다. 이거 18원인데 되게 술 괜찮네. 제가 지금 주문한 건 후루토 쇼초우라고 그래갖고 후루토 하면 서안, 서안 하면 후루토라고 얘기할 정도로 유명한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렇게 이 빵을 먹겠냐 이걸 뭐라 그러는 거 뭐. 그래서 여기에 이 서안이 되게 유명한 게 주로 보시면 식당에 가면 이거를 시키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 이거 뜯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게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이걸 뜯는 건데 그래서 이 뭐가 사실 서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로 치면 정말 쌀밥 같은 존재? 어디 밥 없으면 밥을 못 먹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존재입니다. 이거를 다 뜯으면 가져가서 이걸 넣고 볶아줄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낯설지 않죠? 돼지 대창입니다. 여기 사람들은 대창 생김새가 호리병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호리병 머리볶음이라고 그럽니다. 직역을 하면. 그 다음에 땅콩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잘 부셔서 올려놓은 먹어. 바로 술로 눈이 가지요. 아, 좋다. 한국에서 드시는 곱창볶음 있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거랑 차이점은 들깨가루나 깻잎 향이 없다는 거. 확실히 냄새 안 납니다. 난 냄새가 좀 나도 좋은데. 아, 이거 인간적으로 혼자 먹기 미안하다. 너무 맛있어서. 제가 아까 자기 쪼개놓은 뭐가 신의 한 수. 뭐를 작게 자르니까 이게 문제는 집어먹을 때 불편하네. 그래서 여기 분들은 입을 내고 이렇게 밀어넣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가 떠오르네. 후르토에 반하고 서봉에 취한다. 오우 멋있다. 생마늘 그냥 먹으면 되게 매운데 기름기랑 같이 먹으면 탁하다 뭐. 술이랑 잘 어울리네. 어 매워. 이름 매워. 아 이름 맵습니다. 어 매워. 아, 절대 한국에서 드시듯이 생마늘에 술을 드시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서안에 국수 먹으러 가면요, 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수집들은 이렇게 면수, 여기서 면 면탕이라고 그러는데 면 삶은 국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마다 면수를 비교해 보는 것도 하나의 또 즐거움입니다. 진짜. 저는 국수를 시켰고 예, 반찬 저 입구에서 반찬 몇 가지를 골라갖고 지금 딱. 오늘 먹으러 온 국수는 일명 사우즈미엔.
사우즈민. 사우즈라는 발음을 잘해야 되는 게 아시겠지만 중국은 1성, 2성, 3성, 4성이 있는데 사우즈에서 3성으로 사우즈? 사우즈. 하나는 형수, 형의 부인, 형수님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다진 고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나라 때 문왕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부모를 일찍 여여서 형하고 형수님 손에서 자랐대요.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약을 여러 개 써도 안 되는데 형수님이 끓여준 이 국수를 먹고 나왔다. 그래서 그 국수를 그 후에 사우즈민이라고 했다는 썰이 있고 그 썰도 있지만 고기를 많이 다져넣어서 했다는 썰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사우즈민이라고도 그러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짜민이라고 그러죠. 짜민. 그러니까 쉽게 왜 짜민이면 자른 자르다는 뜻이거든요. 작두로 잘게 잘게 자른다고 해서 짜민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손으로 다 자른 거래요. 네. 냄새가 약간 새콤한 냄새 납니다. 이거 딱 내 취향인데. 국물이 약간 얼큰하면서 시큼합니다. 어, 맛있다. 혹시 여기 오시면 연근이랑 맛있어. 연근이랑 드세요. 연근이랑. 돼지 귀무침. 삶은 돼지 귀무침. 국물 쭉 들이키고 싶죠. 이렇게 쭉. 살짝 새콤하면서 식욕을 돋구는 맛. 근데 국수가 얇아서 그런지 국수에서 간이 잘 배 있어요. 아예 먹으면서 아 반죽을 정말 잘해서 이렇게 정말 손으로 쓰는 게 입에서 춤을 추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근데 먹을 때마다 건지면서 느끼는 게 되게 오색차냥합니다. 다섯 가지 색깔이 섞여갖고 이 홍색은 여기 보면 당근. 홍색을 당근이 맡고 있고 노란색, 황색은 달걀 지단이 맡고 있고 그 다음에 녹색은 껍질콩, 흑색은 목이버섯, 백색은 두부가 맡고 있습니다. 이 사우즈맨은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색깔. 그래서 황홍, 녹색, 그 다음에 흰색, 흑색. 이게 신기하네. 보통 국수 먹을 때 이렇게 건져 먹으면 어찌됐건 간에 아무리 쫄깃쫄깃한 국수라고 해도 보세요. 면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면이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건더기만 있어요. 면을 추가해야 되나? 근데 왜 섭섭하지? 아침에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아침부터 고민하는 곳입니다. 따뜻한 국물을 먹으러 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이렇게 따뜻한 국물 이렇게 습관인가 봐요. 설렁탕이나 막 탕 같은 거. 네요. 나 이불 수입한 양자. 수입한 양자. 아, 보통 더. 不错的啊什么都有啊都有都有 아, 여기는 고기를 바로 쓸어주죠. 보시면 제가 고기만 쓰는 게 아니라 내장도 같이 쓰고. 啊给这儿的谢谢啊哎不客气有有有都有辣椒有葱还有这香菜香菜有啊 특이한 시스템이죠. 계산하는 데서 바로 고기 썰어서 주고 그걸 옆으로 딱 주면 국물을 말아주고. 믿음이 가죠.
아, 제가 지금 시킨 거는 메뉴판 보시면 수입한 양짜라고 돼 있는데 이 양짜는 뭐냐면 양고기 양짜입니다. 짜는 잡다한 이런 뜻인데 양의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로 치면 그 돼지국밥 먹으러 가서 돼지고기 고기만 넣어줄까 아니면 내장까지 넣어줄까 해서 저는 내장까지 같이 다 시킨 겁니다. 여기 서한 자체가 회족들이 워낙 많이 있고 양고기를 많이 먹는 동네라 여기선 진짜 이거 양탕을 한번 제대로 먹어야죠. 이거 양탕 맛들리면 못 끊어요. 맞다, 국물 좋다. 아유, 좋다. 어, 잘 끓인다. 아침부터 육개장인데? 여기 나의 주 음식을 만들 때부터 고추 기름을 넣어줍니다. 확실히 여기는 얼큰하게 먹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물에다가 양 내장들, 양 위, 곱창, 그 다음에 간 다 집어넣죠. 저 아침에 지금 보통 시켰는데 특으로 시킬 걸 그랬어요. 특으로 오위안이 좀 더 비싼데 특은 고기가 좀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양국의 누릿한 냄새나 맛이 1도 안 납니다. 약간 고기 위주로 맑은 국물 낸 쿰쿰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은 양탕 무조건 좋아하십니다. 여보, 짜탕. 谢谢. 谢谢啊. 국물을 추가해서 새 거가 됐네. 아, 이거는 된다고 그래서 한 거예요. 아유, 좋아. 공깃밥 있으면 말고 싶은데. 그럼 공깃밥 있으면 말고 싶으면 뭘 해야죠? 예, 뭘 뜯어내야죠. 생활의 지혜를 터득하게 되는 거지, 며칠 지나면. 서한 여행 한 3일 하시면 이 못 듣는 데는 일가견이 생기실 거예요. 돌아가면 이 뭐가 그리울 것 같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절대 아침에는 물을 안 뜯는다고 결심을 하고 나왔는데 결국 물을 뜯어가고 놓고 있네.